Sometimes to do what's right, we have to give up the thing we want the most. 역대 모든 스파이더맨 영화 중 IMDb 최고점을 기록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는 비주얼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또 멀티버스 너머의 스파이더맨들의 만남을 제대로 그려내며 골든글로브, 아카데미 시상식 등 그의 시상식을 휩쓸었고 평단과 관객의 극찬을 이끌어낸 명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내에서 6월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조금 일찍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보게 되었는데 무려 2시간 20분의 러닝타임을 갖고 있는 이 영화 올해 필수 관람작이라고 해도 될 만큼 엄청 강렬합니다. 우선 이 영화는 전작에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의 죽음을 목격했던 소년 마일즈 모랄레스가 새로운 스파이더맨으로 살아가게 된 후 약 1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설정인데 그런 그를 어느 날 찾아온 것이 멀티버스 너머의 스파이더 우먼인 구웬 스테이시. Wanna get out of here? 마일스는 그녀를 따라서 셀 수 없이 많은 멀티버스 세계의 스파이더맨들이 모이는 공간인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에 도착하게 되는데 I'm Spider-Man. Oh, no way. All of us are. 이곳을 이끄는 리더 스파이더맨 2099인 미겔 오하라는 그에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You have a choice between saving one person and saving every world. 소중한 이의 희생을 지켜볼 수 없었던 마일스는 도주를 시작하는데 Let me guess. He died? Who do you think you are? Really? 과연 그는 스파이더맨들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모이는 이곳에서 탈출하고 소중한 일을 지킬 수 있을지? 까지가 기본적인 줄거리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설명드린 공개된 클립과 예고편으로 구성한 영화의 밝혀진 기본 줄거리는 실제 영화의 줄거리의 반의 반 정도밖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화에선 마일스가 영웅으로 거듭나는 것이 핵심 줄거리였다면 이번 영화에선 이 세계관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도 될 만한 구웬의 서사도 꽤나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멀티버스라는 컨셉에 맞게 스파이더맨으로 살아가야 하는 운명을 가진 자들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잃게 되는 아픔을 겪지만 Miles, being Spider-Man is a sacrifice. 구웬의 서사는 그들 중에서도 꽤나 특별한 편입니다. In every other universe, Gwen Stacy falls for Spider-Man. And in every other universe, it doesn't end well. 어떻게 특별한지는 영화 본편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영화의 초중반부는 구웬의 서사. Be in Spanish. What? Ooh, okay. Miles. Are you trying to kill your mother? 그리고 부모님과 갈등하는 마일스의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I just missed a few classes. Oh, just a few classes. Well, what's a few? I mean, you know, like five. Five. Actually, six. You're dead. Run. 그리고 중반부를 넘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멀티버스의 개념을 활용한 스파이더 소사이어티가 등장하는데 이를 창립한 미겔 오헤라의 기구한 사연부터 그가 스파이더맨 소사이어티를 설명하면서 언급하는 개념들은 솔직히 듣자마자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이것도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지만 소니는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를 도대체 어디까지 확장시키려는 것일까? 라는 즐거운 상상을 불러오는 개념이었고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번 영화도 스파이더맨의 골수팬이 각본을 쓰고 영화를 연출했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스파이더 소사이어티가 영화의 중심 배경이 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이 아 이번 생에 꼭 한번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이런 걸 봤으면 좋겠다
싶었을 만한 장면들이 팬서비스 마냥 쏟아지는데, 아무리 스파이더맨과 멀티버스를 동시에 다루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장면들을 보여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스파이더맨 팬분들은 환호성을 내지를 만한 장면들이 꽤 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영화 쪽에서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를 열심히 빌드업하고 있는 만큼 그들과 관련된 장면도 있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게다가 이 영화 멀티버스 원툴로 밀어붙이는 것이 절대 아니었는데, 단순히 스파이더맨들끼리 만나는 것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스파이더맨 뉴유니버스에서도 이미 봤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펼쳐지는 스파이더맨들의 마일스 추격 장면은 영화 내에서도 최고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꼽을 수 있는 재미의 극치였고, 무엇보다 예고편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마일스의 선택에 관련된 문제도 시청하는 입장에서 와, 마일스한테 저것까지 수능하라는 것은 너무하다 는 생각이 들 만큼 각박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의 후반부에 벌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이건 디테일을 단 하나만 언급해도 너무 큰 스포일러가 되어서 영화에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 하나만 해결해도 마일스는 현재 처한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사건이고, 왠지 후속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대놓고 힌트를 주는 사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멀티버스, 스파이더맨 조합을 보여줬던 지난 영화와도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의 이야기, 그리고 더 많은 캐릭터들의 깊은 서사를 엿볼 수 있는 영화였고, 무엇보다 영화 내내 눈이 휘둥그레지는 장면들로 가득했던 스파이더맨 팬으로서 신기함과 기쁨이 동시에 오는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의 그림작가분들과 애니메이터분들께 찬사를 보내고 싶은 게, 멀티버스를 주제로 하다 보니 구현해야 하는 세계관들이 많았을 텐데, 그 어느 세계관도 각자만의 특징이 돋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또 그 세계들에서 스파이더맨들을 연기한 성우, 배우분들께도 정말 잘 연기해주셔서 감탄했다는 말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 보니 영화에 대해 극찬밖에 남지 않을 리뷰였지만, 이 영화 그만큼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급의 혹은 그 이상의 눈뽕을 주는 영화가 될 것이라는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으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음악을 조금 더 좋아한 것 같다는 점. 그리고 워낙 스파이더 소사이어티 장면들이 신나다 보니 그 부분의 분량을 확 늘렸으면 하는 작은 희망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재미있게 먼저 보고 온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였는데, 제가 영화를 열심히 시청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선 특별 리포터 삐걸님이 마일스 역의 샤메익 무어, 조엔 역의 헤일리 스테인펠드, 그리고 이번 영화를 연출한 세 분의 감독님들을 인터뷰하셨는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Hello, I'm Hailey and Shamik. I'm a B-girl from B-Man Channel based in South Korea. I'm so glad to finally be able to talk to you, especially after watching the pre-release premiere. Please say hi to our Korean viewers out there. Hello. Hey, Korea. How we doing? Hello, hi. Everyone in Korea. Hello, Korea. Thank you. Both Miles and Gwen are confronted with new challenges this time. And what kind of challenges or changes were you faced with as actors? I felt very confident walking into this one this time around with Across the Spider-Verse because I understood the process. But I think the challenges, most of them remain. Being in a booth and doing voice work can be a lot more complicated than one might think. I definitely underestimated that at one point. The idea of multiverse plays an immense role in this movie, which alludes to thinking that you might be in another universe doing something else. So assuming that we are in a multiverse, what do you think that you and that multiverse will be? To change the human experience on planet Earth, maybe I'm on my Elon Musk, my, you know, Jeff Bezos vision. I'm on that now, but maybe that was always what I'm on in that dimension, so. Yeah, I will put more thought into that and have a more well-rounded answer for you. If I could take a guess, oh, no. I feel like she would definitely be president or something like that. Like some kind of... With over 240 Spideys appearing and 1,000 animators participating, the movie itself would have been a huge production. And with three directors, I'm curious if each one of you was responsible for a different sector or you came up with unanimous decisions every time. Yeah, so at the beginning of production, you know, we were basically across all meetings together. Sort of our personal preferences lie with regards to story and visuals and everything down the line. So when production really started to cycle up and we each had to kind of like branch off and handle different things. So yeah, a film of this size, there's challenges, but it helps to have partners that you have, you know, artistic trust in. The previous movie conveys Miles' growth as a hero from an ordinary boy, and what challenge is he confronted with this time, and what achievement will he make?
Well, the biggest challenge he's confronted with is growing into an adult. He's a young man this time. And a big part of that is Miles is so different than other Spider-Men. In the history of Spider-Man, Peter Parker usually lives with his Aunt May. His Uncle Ben dies. He doesn't have his parents around. Miles, conversely, has both parents, and his parents are the closest people in the world to him. So the burden of being a Spider-Man and keeping a secret is very, very different for Miles. And we're seeing the ramifications of that on the relationship he has with the people who are the closest to him in his life, and that's his mother and father. And that we thought that was like a great jumping off point for the story we wanted to tell in this film. So while watching the movie, I felt like Miguel O'Hara was an adversary of Miles. And out of all the enemies of Spider-Man, I was wondering why it had to be Miguel O'Hara, who could have been a supportive ally. Miguel has actually suffered and he's felt the loss of what can go wrong if you don't actually follow the rules and follow what the canon says needs to happen. And Miles is this anomaly, the cause of like why everything is unraveling. The Spider-Verse is kind of unraveling. Miguel, not a bad guy, he's just a person who's really, really scared about what's gonna happen because he's seen it. And so he's trying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and the whole Spider-Verse collapsing. So I think what we needed a character who had this sort of, could put his hand out and say, you have to stop. But we also wanted to humanize him and make sure you understood exactly why he was making the choices. What kind of things you are most confident about this movie compared to the last one? For me is confident and complete fear sort of go hand in hand there. I'm really confident in what we did. It was really scary along the way because obviously there's pretty big shoes to fill. Most confident that audiences can expect to see a more incredible, more spectacular, more dazzling film than even the first one. Yeah, I was most confident that it was gonna be different. Different than what anyone expects and therefore hopefully full of surprises. Hey Korea, I know that you're gonna love Spider-Man Across the Spider-Verse, so I'm excited for you to watch Spider-Man Across the Spider-Verse. I hope you guys reach out and let us know what you think about Please. Spider-Man Across the Spider-Verse. Woo. Enjoy, we love you! June 2nd. 여기까지가 국내에서 6월 20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유니버스의 관람 후기와 배우, 감독님들과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개봉을 완료한 해외에서도 이미 평단과 관객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내에서도 분명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무엇보다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이 보는 것이라는 편견을 부서준 대표적인 작품인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화이기에 꼭 극장에서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가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맨이었습니다. Could this day get any weirder? I guess it can. Nowhere to run. My bad, everybody. There was somewhere to run.